앞에서 먹을 테니까 맘 놓고 먹어. 글 쓰려면 배가 든든해야 하거든. 아, 누가 뭐래? 물어봤어? 반찌개 먹고 뒤로 빼시더라. 왜 속상한 게 없어? 애가 눈치만 살 보고 왜 진실성 없이 흉내만 내는 거 있잖아. 아, 그러려니 포기는 하지. 걔 들어오고 나서 우리 부부 사이 더 안 좋아졌어. 말을 하면은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작가라 그 입심 아무도 못 당한다. 너네 며느린? 그럼 여자는 보기 시커야 돼.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알았어. 아이, 속상해도 참아야지 뭐. 응, 그래. 동진 엄마 보기에 우리 손주 며느리 어때? 여간내기 아니에요. 당돌하고 아주 그냥 억색 풀티가 팍팍 나요. 향기 그윽한 난초가 아니고. 향기 그윽한 난초 다 마다하고 억색 풀이 좋다잖아. 하여튼 남자들 여자들 생각하고는 다르다니까. 달러. 야, 우리 마린이 만두 싸줘가지고 밤참으로 야금야금 잘도 먹는다. 한번 먹을 거밖에 안 해가지고요. 조금밖에 못 줬어요. 그 손 가는 걸 그렇게 뚝딱해? 하루 전에 웬만큼 준비해서 해놓으면 많이 힘들어요. 하여튼 넌 엄마 그대로야. 인삼차요? 저도요. 야, 장정 내 식구인데 먹거리랑 집도 크고 좀 힘들어. 딴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돌아가신 엄마도 너 고생하는 거 저승에서라도 알면 편치 않을 것 같고. 남처럼 어떻게 정도 못 붙이고 대면대면 살아요.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세월 가면 정들겠지. 손주 보면 이뻐해 주시겠지. 우리 엄마 보니까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야 그렇지. 전 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좋은 사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안정돼서 뭐든 해요. 계속 그 집에서? 그럼요.
저 완전히 인정해야지 분갈해도 해요. 니네 시아버님이 도와주실 거야. 진인사 대천명이니까 네가 성심으로 하면 결국 진심은 통하는 거고. 야, 그나저나 마음이 편해야 애가 빨리 들었었는데. 일하는 아줌마도 글로 갔다며, 할머니 계시는데.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여보, 당신들 골프가 된지 해요. 왜? 현빈이 새 엄마 오기로 했어요. 지금 현빈이 엄마 전화야. 그럼 뭐래? 아주 목소리가 교양 있는 게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결혼 문제지 뭐. 현빈이 말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목소리 들어보면 몰라요. 얼마나 상냥하게 전화를 하는지 몰라.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 눈 피곤하고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럼 내일 애영인? 내일 나가줘야 되는데. 마린이한테 좀 불러내라고 그러지 뭐. 만만하게 마린이구만. 그럼 당신 저 마린이 엄마하고는 영 담쌓고 살 거야?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생각도 안 떠올리고 살 거야. 여보세요? 어, 예영아 나. 네. 오늘 좀 만나자. 응? 어디서요? 저 아주 오로라로 나와. 오로라 싫어요. 그럼? 운동 끝나고 우리 집 근처 와서 전화하세요. 나 오늘 기체조 안 갈 거야. 리조또요. 알아서 시켜주세요. 저, 우리 해물 리조또 둘 주세요. 예. 마늘빵도요? 네. 아, 와인 한잔 할래? 그것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컨디션 안 좋아? 아니요. 그럼 그날 뭐 기분 나빴어? 뭐든 솔직히 얘기해. 오빠 얼굴 자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정들어요. 그게 이유 다예요. 이미 정들었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눈치 없이 자꾸 끼고 싶지 않아요. 진경이 걔한텐 내가 불청객인 거예요. 아니, 걔가 불청객이지 왜 너야? 그날 보니까 오빠랑 말도 잘 통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야, 그건 밥 사니까 적당히 얘기한 거지. 나 걔한테 아무 관심 없어. 걘 오빠한테 관심 많던 눈치인데요,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 그만해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올 거야? 운동복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그만둘 테니까 난 마포에서 하고 와도 되고
너 계속 다녀. 다 귀찮아졌어요. 사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 우리 언니 빨리 애기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카 보면서 살게.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애기 낳으면 더 행복하지. 그럼 현빈이랑 그냥 결혼해버릴까요? 제가요, 위염 증세가 다 생겼어요, 어머님. 식사는 즐겁게 해야 하는데 저녁 때도 단둘이 먹었잖아요.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술 한 술 뜨는 게 독약 한 수저 한 수저 뜨는 기분이에요. 지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근데요, 얼마나 지독한 것이 그냥 내색을 안 해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붙이면서 어떻게든지 내 입을 열게 하려고 갖춘 수단을 다 떨어요. 한마디도 하지 마. 네, 안 해요. 근데 소용없는 짓 같아요, 저희가 이러는 게. 아유, 또 약해지지, 또. 약해지는 게 아니라요. 아주 독한만 먹고 참기로 작정을 했는데 뭘 한들 탄하겠어요? 날 잡아잡서라예요. 어머님 시킨 대로 들으라고 지흉을 10분씩이나 오정미한테 봐도 못 들은 척 내색을 안 하고요. 아휴, 예상은 했어도 너무 인간미 없어. 애비는 허구한 날 비교해요. 사람 아주 화를 돋궈요. 예, 한번 인신공격을 해봐. 인신공격이요? 어머니, 과일 드세요. 넌 키가 얼마나 되니? 162인데요. 요즘 여자들 나가면 다 큰데 넌 왜 그렇게 못 컸어? 허린 얼마냐니까? 24 정도요. 24 채 안 되지? 걱정이다. 여자는 어느 정도 배에 기름기가 있어야 애도 잘 들었었는데. 그렇게 먹건만 왜 살았죠? 차차 찌겠죠. 엄마가 골격이랑 튼튼해야 애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 아니야. 사춘기 때 발육이 덜 된 거지? 널 보면은 가시야 가시. 아주 휘청휘청하는 게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할 정도야. 무대에 쓸 모델도 아니고 가정주부가. 그래도 어머니 저 보기보다 건강해요. 감기 몸살 한번 안 나잖아요. 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몸살이 나? 얼마 전까지는 동진이 엄마가 있었고 요즘에는 사흘들이로 도우미 아줌마 오고. 아, 그거 했다고 몸살 나면 완전 병자게? 청소 신용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좀 해. 아니, 사람 시키는 것도 못하니? 창틀에 보면 맨 먼지야 보니까. 예, 제가 내일 다시 청소할게요. 그릇장 바닥 청소 안 하지? 예. 여닫을 때도 먼지 쌓여. 그릇 다 꺼내놓고 바닥 다시 한번 다 닦어. 네.
두 번만 건강했다가는 뭐 어떻게